바오쌤이 농원에서 물 한 시간째 주고 있습니다. 3분 영상 찍으려고 잠시 물 주는 거 멈추고, 요게 하루만 안 줘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렇게 물을 줘야지 된답니다. 요거 제가 직접 갖고 놓는 화분들이랍니다. 완전 화분이 엄청도 많은 거는요, 저의 취미 생활이랍니다. 요즘에는 다할리아꽃이 펴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할리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요. 엄청 큰 것도 있고요. 요 다할리아도 예쁘죠. 요것도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할미꽃 모종 씨앗 뿌려서 해놓은 것도, 요게 물을 안 주면은 그냥 시들어버리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물을 줘야지 된답니다. 물 안 줘도 되는 거는 별로 없고 자주자주 이렇게 물을 줘야지 돼요. 심어놓으면은 예쁜 꽃나무들입니다.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거, 요즘 제일 많이 피어있는 거, 양귀비꽃하고 다할리아꽃하고 금계국하고 루드베키아꽃하고 제라늄꽃하고 엄청 많이 피었어요. 안개꽃이랑 여기로 쭉 이렇게 가면서 물 주면서 영상 찍으면서, 매발톱도 제가 1년에 몇 개씩 해놓는데 이것도 물을 안 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주면서 쭉, 여기는 이제 다할리아 쭉 심어놓은 자리인데요, 여기도 물을 안 주면은 이게 금방 시들기 때문에 제가 물을 꼭 준답니다. 물 주러 이렇게 농원에 와서 나의 취미생활 즐기고 있는 거랍니다. 다할리아 꽃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쫙 보면서 심어놓은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텃밭이고요. 전 창고의 온도는 지금 1.2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라디올러스 꽃 피려고, 여기 점점 커지면서 꽃이 필 거고요. 종이꽃도 예쁘고 그래요. 나리꽃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금방 3분 지난다. 이게 꽃 폈을 때 이렇게 예쁘게 인증샷 해놔야지 됩니다.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 우리 집이랍니다. 언두막도 보이죠? 여기 풀도 잡초뽑기 맨날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동산이 되기 때문에요. 3분 영상 끝! 찍으면서 오늘입니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쁜가? 예쁘죠? 내가 생각하기에도 예뻐요. 요거 하얀 꽃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토플하고요. 토플하고 방풍나물 꽃이고요. 토플도 자세히 보면 엄청 예뻐요. 방풍나물 꽃도 예쁘지만 토플도 예쁘답니다. 요것이 토플.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하얀색이랍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는 꽃 필 때 되면은 한 200송이 300송이 그렇게 피는데요, 다시 보라색으로 지금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것이 클레마티스 꽃이고요. 1년 44철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요거는 노랑백합입니다. 노랑백합 예쁘죠? 요런 것도 정원 뜨리는 사람들 몇백 개씩 심어 놓으면은 예쁘게 꽃을 구경한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럽 초롱꽃이랍니다. 요것도 몇백 개씩 심어 놓으면은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영상 끝 찍으면서 섬초롱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초롱초롱초롱 섬초롱꽃도, 이거는 너무 많이 파져갖고 맨날 버리고 캐버리고 캐버리고 그래도 이렇게 섬초롱꽃이 피어 있답니다. 5분 영상 끝 하면서 우리 집 하늘 나리 꼭 구경하세요.
요게 피어 있을 때 인증샷을 여기서부터 피기 시작해갖고 쭉 펴가지고 지금까지 피어 있답니다. 5분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